제대로 안 보였네. 좀 가까이 가야지 보이네요. 수반에 숨어있으면 가까이 가야 보여요. 되게 현실적으로 만들었네. 쓸데없는 데다가 디테일을 갖다가 어? 부여를 해놨네. 자, 미션 8. 북서쪽에 위치한 적 수용소 내에 다수의 아군 포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북서쪽? 오케이. 자, 이들을 구출하여 남동쪽의 안전한 산악지역으로 탈출하라. 포로 구출은 어느 작전의 성과보다 소중하다. 동료 안전을 위해 신속히 수행하라. 구출하여 남동쪽의 안전한 산악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딱 봐도 적들 개 많아 보이죠? 맵이 넓어가지고 여기 많을 것 같아요. 외부 지원 한번 써보자. 와, 폭격 가능이 있어? 자, 폭격 가능 횟수가 3이 있으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놈의 지뢰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설치를 해놔. 지사하게 지뢰가 몇 개야? 두 개야? 아, 지뢰 두 개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지뢰 위치를 좀 파악을 합시다. 네,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뢰 세 개. 아, 노바디님, 아유. 16,0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노바디님, 감사합니다. 기원 감사합니다. 돈의 마카몬. 아, JIP님 200원 감사합니다. 아, 여기 분명히 지뢰가 있는데. 어디지? 마무리다. 오늘 야방 가지. 오늘 야방 가냐고요? 오늘 야방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거 좀 끝까지 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미션이 13개 있다는데 오늘 안에 깨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미션이 총 13개래요. 일단 지뢰 2개 발견. 지뢰 2개 발견했고요. 아까 세 개 아니었나? 아, 저기 있었구나. 지뢰가 왜 이렇게 많아? 자, 지뢰 이렇게 쭉 탐색해주고요. 오케이, 지뢰 네 개 있죠, 총. 어, 야, 지뢰 또 있네, 여기. 와, 씨. 루프하나. 자, 지뢰 다 해소해줄게요. 네, 구병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태워주고. 잘 잡았어요. 지뢰 횟수 다 해주고요. 유월파 끝나고 야방으로 바람 쐬러 가자고요. 네, 이거 다 끼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장을 해주고.
자, 이거 어떻게 적을 혼내줘야 되냐. 저격병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저격병을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트럭이 대신 맞아주기 때문에 저격병들은 틀림 없이 잡을 수 있죠. 보병들 잡을 때는 저격병이 좋은데 얘네들 뭐야, 왜 안 왔어? 이쪽으로 가려면 적들 엄청 많겠죠? 어떻게 가는 게 좋으려나? 일단 여기 뚫고 가보자. 이쪽 뚫고 가볼게요. 이렇게 적들이 오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지뢰가 필요해. 지뢰 좋지. 지뢰 잡아. 터져라. 밟아라, 밟아라. 빵! 밟았다. 아, 그래요? 어제 제가 야방 나가가지고 잔치국수 대신에 그거 먹었어요. 네. 잔치국수 먹으려고 갔는데 잔치국수 집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야방 나가가지고 그거 뭐냐, 육개장이라도 먹고 왔습니다. 잔치국수 집이 그날 하필 또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떻게 상대하라는 거야, 도대체. 피 없이 상대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피 없이 저걸 어떻게 상대해. 일단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피해로 잡은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피해로 잡은 것 같아요. 대파 크림 감자 라떼 아직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잔치국수라면
뭐야, 지뢰 있어? 아, 진짜 돌겠네. 폭격은 좀 나중에 써줍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바님, 감사합니다. 알바생한테 내 데파크랭 감자라떼 먹을래 하고 물어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한번 물어봐주세요. 와, 여기 통과하기 좀 어려운데? 아, 잠깐만, 나 세이브 어디서 해놓은 거야? 아이고야, 씨, 큰일 났다. 여기서부터 다시야? 이게 만만치 않네요.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커맨드앤컨커하고 커맨드앤컨커 그냥 따라한 게임이죠. 따라한 게임인데 훨씬 열악하네요. 커맨드앤컨커 한잔 아, 저기 지뢰가 있었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놈의 지뢰 진짜. 여기 앞에 지뢰가 있다고? 지뢰 안 보이잖아. 어디 지뢰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 여기 지뢰가 있었어?
와, 씨, 뭐야. 이걸 안 밟았다고? 아까 이걸 안 밟고 그냥 지나간 거야? 설치를 잘 해줘야 돼요. 아니 너무 진짜 피할 시간을 거의 안 줘요. 네, 이래가지고 그런데 국산게임 할때마다 느끼는게 진짜 이 게임 한 번이라도 해봤나 싶다니까. 와, 씨, 뭐야 이거 진짜 욕구하다. 멀리 나가네. 좋아요. 아, 여기도 있어? 아, 진짜. 지뢰 발견은 아, 이놈의 지뢰 진짜 오지게 그거 하네. 이거 6.25 전쟁 그거 아니에요? 황본이 아니고? 6.25 전쟁 아닌가 이거? 오케이, 좋아. 야, 저격수가 보병 킬러다, 완전히 그냥. 헤드샷으로 갔다 머리통 터트려버리네요, 그냥. 목표. 자, 없죠? 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 전진. 살살살살 전진.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설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아, 그냥 터트려야지 왜 설치가 안 돼? 아, 그래요? 남한과 북한 연합군이 일본군을 몰아내는 소리라고요? 그래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병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서. 자, 혹시 모르니까 폭탄으로 죽여버립시다. 폭탄으로 왔다가 여기 터트려볼게요. 잘해줘야 되네. 오케이, 여기 앞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앞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까지 왔어.
어떻게든 뚫었어. 와 진짜 힘든 전투였지만 뚫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공 거의 다 왔습니다. 인질 구출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뢰 조심해요. 지뢰 지뢰 좀 졸라 같아요. 여기 오빠도 지뢰 있을 거야. 자 좀 조심.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죠. 네, 저쪽 밑으로 가면 지옥이에요 그냥. 저 밑으로 가는 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교정으로 갔다가 자, 잘 보세요. 됐어. 죽여버려, 그냥. 좋았어. 아주 잘했어. 이게 포병들 상태 다 괜찮고요, 아직. 포병들 상태 괜찮아요 아주. 저장해주고요. 공격 보자. 가져갔지? 사람들까지만 죽입니다. 일단 수색대로 지뢰 탐색. 지뢰 없는 거 확인.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 진짜, 와, 너무 잘했다. 지렸다, 지렸어. 그냥. 여기 뚫어버려. 이렇게. 자, 이거 뚫는 방법, 여러분들 쉽죠? 자. 야, 어딨어? 야, 너 일로 와. 넓으죠. 아, 이거 하면은 쟤는 부서지려나? 잠깐만, 저장.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요. 외부 지원으로 여기 들어가. 구출해, 구출해. 오. 오오오, 좋아, 좋아! 근데 병력 많아요. 자, 얘네들 데리고 탈출하면 된다, 그거 아니야. 왔던 길로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든 내려가는지. 여기 사각지대까지 가면 되죠. 왼쪽으로 이동. 저장해주고 폭약 설치. 이거 폭약으로 터트려줄게요. 진짜 이게. 자, 야 터트리지 마. 그냥 몰래 내려가면 되잖아. 얘들아. 내려온다. 내려라. 자, 여기 내려서 저장해주고요. 달려. 그냥 달리면 되잖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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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냥 죽든 말든 달려, 그냥. 요호! 달려라, 달려라. 깬 거 아니야? 저럴 걸 구출 왜 했냐고요? 왜 했냐고요? 왜냐니, 그야, 재밌으니까. 자. 재밌으니까 구출한 거죠. 대파 감자라떼 이거. 와. 남쪽 중앙에 위치한 적의 유류고를 파괴하라. 미션 9이죠, 여러분들. 벌써 미션 9이에요. 남쪽 중앙에 위치한 적의 유류고를 파괴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만 터트리면 깬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저기까지 달려가가지고 그냥 빵 터트리면 끝난다. 그 얘기에요. 자, 일단은 이 거시기가 외부 지원을 뭘로 갖다가 쓰는지 한번 봐줘야 돼요. 자, 거시기 외부 지원 딱 쓰면은 외부 지원이 불가능하면 무전벽을 왜 넣어놓은 거야.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진짜 아우, 도대체 무전벽을 왜 넣어놓은 건데. 어? 왜 넣어놓은 거냐고.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까지 자랐어, 저장. 자랐고요. 지뢰 탐색. 지뢰 탐색하면서 쓱 가봐요. 지뢰 없죠? 있네. 자, 지뢰 탐색. 자, 지뢰 먹어주고요. 그냥 아주 그냥 꿀떡하고 힘껏 주고요. 일본이 확실히 저력이 있다고요. 그래도 요즘은 K드라마, K푸드, 네. K팝에 지금 일본이 점령당하고 있죠. 잠식당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군들 전부 죽여. 봐주지마.
자, 지뢰 탐색. 자, 거의 다 왔죠? 자, 이번 판은 별로 안 어렵겠는데? 금방 가겠는데요? 이번 판은 금방 갈 듯? 끝났네. 뻥! 자, 이거 조금만 더 잘해주면 돼요.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대한독립 만세! 오, 잠깐만, 야, 대한독립에 방해가 되는 녀석도 있다. 대한독립 만세! 오케이! 좋았어! 현대전인데 웬 독립 만세냐고요? 일본군들이 반자이 하면서 돌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독립에 대한 염원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외치는 거죠. 자, 미션 10. 해안으로 상륙하여 북동쪽에 주둔한 적의 부대를 남김없이 파괴하라. 함포 지원은 해안에서만 가능하다. 아군 교두보 확보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임하길 바란다. 아, 또 열심히 또 싸워야 돼? 이번에 진짜 전멸 미션이야? 오케이, 알았어. 적들 다 죽여야 돼? 저격병인데 이것도 못 쏴? 자, 어디로 내려야지 잘 내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기서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한포지원인가 모식갱인가 그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자, 이렇게 싸주고 가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도 저기 90명이나 남아있는데요? 네. 저기 90명이나 남아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아껴놨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내려서 하나씩 하나씩 잘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로 내려서
여기로 내려서 갑시다. 여기로. 자, 지뢰가 폭발했다. 이 얘기는 우리 팀이 죽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안 죽으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적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안 죽게 플레이를 합시다. 이쪽으로 가서 저기 지뢰를 갖다가 해서 피하면서. 아, 한번 머리 자를 때 된 것 같은데 스타일 한번 바꿔보자고요. 네. 미션 14, 14인가 13인가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미션 12인가가 뭐 버그 때문에 이제 뭐냐 치트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그 때문에 진행이 안 돼가지고 치트로 넘어가야 된다. 포마드 스타일? 모르겠어요, 뭐로 할지. 오우씨, 무한치야. 자, 수색대. 여기 지뢰 잘 탐색하면서 지뢰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요. 저기 지뢰 찾았죠? 지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 위쪽도 지뢰 탐색. 아, 주식들 감히 죽은 건데. 저격병이 아주 좋죠. 일단 저장. 여기 지뢰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지뢰를 갖다가 잘 탐색을 해주면서 갑시다. 또 밟으면 또 불쌍하니까. 일단, 일단 없어요, 여기. 이쪽에는 없고. 여기까지 안전지대야. 여기 뚫고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터트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스토리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시청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남한과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내는 얘기래요. 자, 아스트라란 약간 푸른매 같은 스토리죠. 푸른매에서는 북한과 뭐냐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미군을 몰아내는 내용이었는데 이 게임은 우리나라랑 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내는 거예요. 일본군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아, 저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한 번에 죽여야 돼, 저거. 거기, 그거 있다. 자, 들어갔다. 이해되셨어요? 아, 저거 한 번에 타버리네. 저거 타기 전에 죽일 수 없나? 탱크 저거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타기 전에 탁 싸가지고 죽여야 돼. 자, 가자. 지금 이분이 옷 색깔로 정치색을 드러내신 건가요? 아니요. 아, 저거 왜 공격이 안 돼? 눌렀잖아! 눌렀잖아, 눌렀잖아! 죽여! 빵! 안 타는데, 아직. 오케이, 좋았어. 잡았어. 좋아요. 장갑차 일단 얻었고요. 아까 저격수 중에 피 많이 나는 있었는데 내려갔다가 오케이, 장갑차를 얻었어요 일단은. 네, 저격수인데 사거리가 짧아요. 대신에 보병을 잘 죽이죠, 저격수여가지고. 거의 원샷 원킬이 떠요. 두 명에서 패면은 거기 하나 한 번에 죽습니다. 자, 지뢰 탐색 한번 해주고요. 지뢰 조심. 항상 지뢰는 조심해야 되고요. 탱크 조심. 와, 여기 지뢰 있네. 이쪽에 지뢰 있어요. 자, 몸으로 확인했죠? 오케이. 여러분, 지뢰 다 했어. 지뢰. 오케이, 오고 싶지. 그래, 그래. 빵! 터져라! 와, 이게 안 온다고? 여기까지? 와, 이게 뭐야? 대단한 녀석인데? 아! 와! 나 낚았어! 와! 제대로 낚였네? 인공지능 뭐야, 저거? 안 오길래. 어이씨.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끝이었다 죽었네. 자, 여러분들, 이 게임은, 여러분들. 일몰이라는 게임이고, 뭐냐.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내는 얘기예요. 남한과 북한이 힘을 모아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얘기입니다. 자,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와라, 와라. 와! 이거 안 온다고? 때려주지, 때려주지. 와, 뭐야, 이거. 얘, 보이나? 아니, 지뢰 설치는 게 보이나봐요. 이거 왜 여기까지 안 했냐? 와라.
좋지 않아요, 이거. 이거 좋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그게 있네, 보니까. 차량이 있네. 여기도 차량이 있어요. 이게 진짜 숲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죠? 네. 숲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강제 공격을 하면은 좀 좋네요. 숲 들어갔다가 이렇게 흔들어줄 수 있어요. 있는 곳에다가 그냥 막 찍어서 그냥 막 빵빵빵 쏴줘. 오케이, 됐어. 요 정도 쏴주고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정찰을 해봐야겠죠? 밟아버려, 씨새끼들. 에, 적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요 위로 붙어서 좀 이렇게 적들을 피해갑시다. 예, 괜히 바보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가자. 괜히 싸우지 말자. 쉽게 갈 수 있는.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로. 저기도 지뢰야? 저기도 지뢰가 있네요. 자, 지뢰 위치 파악했으니까. 잘 보고, 쓱 지나가 줍시다. 인간이 전차보다 빨라케 스타크래프트 밸런스 문제 있네 이거. 그거는 스타크래프트도 똑같지 않아요? 탱크가 더 빠른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자, 일단은 적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빼꼼 내밀어 봐가지고 확인을 해주고요. 적 발견 어디니? 오, 발견했다는데. 아, 이거 아까 전에 해안 쪽에서만 지원이 된다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해안 쪽에서만 되네. 폭격이 공중 폭격이 그거예요 지금. 에어 스트라이크. 야, 이거 탈취할 수 있는데? 예. 네. 전차 지금 이거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저거 빠르게 가서 가져오면은 뺏어올 수 있긴 하거든요. 저걸 뺏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지금 귀찮거든요.
여기 언덕으로는 차가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장유차가 여기를 요거를 먹으려면은 요거를 갖다가 여기 일단 다 박살내고 요렇게 빼와야 되거든요. 일단 저격수 다 나와. K 저격수들 다 나와. 소병이랑 저격수를 잘 써줘야 돼요. 카테고리 뭘 달아나요? 무슨 카테고리를 달아놨어요? 무슨 카테고리는? 무슨 카테고리? 검색해도 나오진 않았을텐데 지금. 고전게임 항목이 있다고요? 게임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 못 봤는데. 뭐라고 쳐야지 나와요? 도전 게임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냥? 뭔가 확인해 볼게요. 도전 게임? 고전게임 고전게임이라고 있긴 있네. 복권을 왜 못 봤지? 아니, 야, 이때 온데 이걸 못 죽인다고?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이거 뺏으시네. 저거 뺏기네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성과예요. 이 정도는 꽤 괜찮은 성과야. 뭐냐, 탱크를 탈취하진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네, 적들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쏘는 애들이 상당히 많네. 아, 이거 맞나? 근데 두 명이나 죽었는데? 두 명이나 죽은 거면은 이건 좀 로드하는 게 맞겠죠? 바주카포가 은근 아프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무조건 바주카는 바주카로 상대해가지고. 오케이, 일단 잡았어. 잡았어, 세이브. 바주카는 바주카로 상대하는 게 맞거든. 잡았어요, 잡았어. 저자. 그렇다, 저자. 야, 스나이퍼 이렇게 들어. 진짜 죽여버려. 오케이, 잡았어. 야, 스나이퍼 한 명 죽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싸게 치르고 잡은 거야. 잘해주고. 아이고, 씨.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수했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하하하하하하하! 야, 그렇지? 오! 원수다. 이기면 어떻게 되지? 이번 미션 목표가 다 죽여야 되는 건가? 분별인가? 그쵸? 저 전멸인 건가, 이거? 아, 진짜 이거 같이 죽는 거 진짜 너무해, 진짜로. 진짜 너무하게 만든 줄 알았어. 공격이라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쌓을 수 있죠. 저걸 조준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걸 조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준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주기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 안에 어떻게 공략하냐. 여기로 진격하는 거 맞아요. 여기로 진격하는 거 맞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저장해놨고. 이리 와봐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해야 합니까? 와모는 지금 이 게임이 재미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와봐요. 북동쪽에 주군한 적의 부대를 남김없이 파괴하라. 여기 나와있죠. 북동쪽만 다 죽이면 되는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하면 되는건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터트려 볼게요. 터뜨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진군을 해요. 오케이, 좋아요. 안에 적이 들어있었죠? 하고 있다가 폭사당했나 보네요. 그리고요. 자, 좀 더 앞으로 진출. 자, 앞으로 살짝 진출. 저 들어오는 거 받아먹으려면은 이렇게 좀 진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와봐요. 이렇게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적이 들어오게끔 만들면 훨씬 유리해요. 이거 들어가는 쪽이 무조건 불리해. 왜냐, 어택당이 없기 때문에. 강제공격은 있어도 어택당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제가 유리해요. 니가 와라 플레이를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니가 와라 플레이를 해야 돼. 만세! 오, 좋았어.
얘들아, 야 그러지. 못 들어오겠지, 무서워서. 못 들어올 거다. 못 들어오지. 이렇게 살살 진행을 하면서. 죽겠지. 그래, 그렇게 한 번씩 겹치는 거야. 그렇게 한 번씩 겹치는 거라고, 알았어? 오케이! 깼다! 역시 여기만 부수면 되는 게임이었어요. 네. 여기만 깨면 되는 게임이었어. 어때요? 이지하죠?